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께서 양손 백핸드를 치면서 양손 백핸드에서 슬라이스 백핸드를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양손 백핸드를 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또 슬라이스 백핸드를 쳐야 될 상황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보면은 이제 양손 백핸드를 치다가 또 한손 백핸드를 치려면은 동작이 또 달라져가지고 약간 어색한 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손 백핸드는 내가 정확하게 자세를 딱 잡은 상황에서 공을 강타치기에는 아주 유리한 그런 기술이지만은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이 미처 못 따라가는 경우에는 이럴 때는 또 슬라이스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슬라이스 백핸드를 쳐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양손 백핸드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 백핸드를 친다는 것이 노출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양손 백핸드를 치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친다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위에 가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같이 두 손을 잡고 백스윙해서 여기서 내리치는 이런 슬라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켓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스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운 스윙을 하는데 아웃사이드 인 스윙을 해가지고 좀 끊어치는 스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줘도 공이 충분히 임팩트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스피드만 있으면은 충분히 베이스라인까지 언더스핀이 걸려서 안전된 슬라이스를 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손 백핸드를 치면서 동시에 슬라이스를 치는 방법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손 백핸드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과 또 탑스핀을 걸면서의 안정성, 그리고 또 이럴 때 경기에서는 다양하게 또 스피드의 변화를 위해서는 언더스핀을 걸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양손 백핸드 자세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백핸드를 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